안녕하세요. GCF 이재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디로 놀러 다니세요? 이맘때쯤이면 단풍을 보러 돌아다니실 건데요. 아마 광주 외곽 지역으로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외곽 지역으로 이동은 어렵고 가까운 데를 찾으신다면 5.18 공원은 어떠실지요? 저와 함께 5.18 공원 함께 가보시죠. 5.18 공원은 다른 이름으로 5.18 기념공원이라고도 합니다. 넓이는 204,985제곱미터이며 5.18 자료실과 공연 행사 시설을 갖춘 기념문화관, 시민군 조각상, 추모공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18 공원은 산책로를 에워싸고 있는 나무들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마치 보고 있으면 나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5.18 공원을 오후쯤에 찾아갔는데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쯤에 가시면 아마 단풍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5.18 공원은 꼭대기에 5월루가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가면 광주 시내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올라가셔서 광주시 전경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월루는 저녁에 올라왔을 때 광주시 야경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한 번씩 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단풍이 물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풍이 물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5.18 기념공원, 시간이 꼭 되셨을 때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